왜? 어두워졌네. 왜? 이렇게 급하게? 에? 잘은 모르겠지만 빨리 메모리 찾고 돌아가자. 그건 나로 찬성. 저렇게 급격히? 아, 있다. 메모. 일단 딴 데 먼저. 방으로 올린다. 땡. 뭐 딴 건 없네요. 지필충은 항상 내 머릿속을 기어다니며 나에게 써라 명령한다. 만약 지필충을 거역하고 지필을 그만두면 내 뇌를 먹어치울 것이다. 역시 얘가 쓴 것 같은데, 소설? 뭐지, 이 내용? 왠지 평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필충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어, 들어본 적 있겠지. 유명한 소설이랬는데. 이거 말고는 토바리가 남긴 메모는 딱히 없는 것 같네. 여기 더 있어봤자 소용없으니까 이제 가자. 아, 그렇네. 챙기고 세이브. 어라? 밖에 누구 있어? 어래, 들켰... 아, 큰일 났다. 뭐? 아무도 없는데? 있었어? 나 못 봤어. 어디? 저거 하수도에서 날아가 기도 쫓아왔던 녀석. 지토새 여기로 나가는 건 무리야. 내가 입고 바꿀 테니까 다른 출구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줘. 그래도 다른 출구 같은 건. 아, 잔말 말고 찾아. 이러다 우리 둘 다 죽는다고. 확실히 쟤랑 만나면 죽긴 하더라 야. 알았어. 만약 이동하거나 물건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을 때 나한테 말해. 아, 갑자기 급 시스템적인 내용 굉장히 고맙다. 야, 금 바로 미안하지만 또 바로 출구를 찾아줘. 아, 네. 왜야? 불단이 있다. 방울 올린다. 들렸어. 일단 손 이제 보면 아, 안 돼.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안 돼. 거리. 아. 안 돼, 지장. 지장. 미안해. 다시 갈게. 입고 막고 있을게. 줄 다 죽는다고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쪽으로 미는 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가서 아니야 한번 리셋 부탁. 됐어. 그 다음에 오케이. 야, 조금만 더 버텨줘. 조금만 더 버텨줘 제발. 자, 의자 호잇. 아카리, 의자에 올라가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 나이스. 좋아, 지금 갈게. 지토세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먼저 가. 응, 좋아. 됐어. 너도 빨리. 어, 지금 갈게. 아, 안돼. 어, 들어왔어. 안돼 결정키. 아, 겨우 밖에 나왔어. 아, 아무튼 멀리 도망치자 지토세. 응. 어, 멀리 도망치기 전에 세이브 하고 갈래. 근데 이거 뭐야? 못 보네. 오케이. 나이스. 국보 훼손하면 감방이에요. 훼손하지 않았어요. 얌전히 열고 얌전히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자를 얌전히 밟고 올라가서 밖으로 나왔지. 오케이. 가자. 어, 됐다. 휴. 여기까지 도망치면 이제 괜찮겠지. 그러게. 그래도 결국 미안하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의 메모는 못 찾았어. 안심해. 짜잔! 어? 이거 미안하기에 메모야? 어디에 있었어? 내가 필사적으로 신성운 막을 때 문에 끼워져 있는 걸 봤지! 그 상황에 용케가 좋았구나. 그렇게 무서워했으면서. 그 얘기는 꺼내지 마. 창피하니까. 뭐 어쨌든 이걸 보면 토바리에 대해서 또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같이 읽어보자. 아, 내 얘기 아니야? 아, 그렇군요. 미안. 응! 조금 멀리 나와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나는 신사에서 밤을 지새웠다. 밤바람이랑 쌀쌀했지만 병원 침대보다 아주 조금 쾌적하게 느껴졌다. 밤바람이 쌀쌀. 이 이야기는 최근에 쓴 거 아닐까? 어, 겨울철 얘기 같네. 아니면 1년 전. 그러고 보면 신사의 지필충에 관한 메모가 있었지. 있었는데 그게 왜? 방금 생각났는데 지필충은 소설 제목이야. 대탐님 어서 오세요. 맞아, 소설 제목이야. 소설? 응,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제법 인기가 있다나 봐. 어, 그 얘기 했었지. 이름은 아마 토가쿠시 케이마였던가? 토가쿠시 케이마? 아카리 왜 그래? 아니 실은 아키노말로는 토바리가 케이마 집에 감금당했었다는 얘기를 해서. 뭐? 미안하기가? 자세히 보니까 지필충에 관한 메모만 원고지에 쓰여있어. 그럼 그건 미안하기가 쓴 메모가 아니라 지필충 원고이었던 건가? 그럼 왜 토바리가 있던 신사에 케이마의 소설 원고가... 그니까 그 소설을 쓴 게 케이마가 아니라 토바리라는 그 여자인 것 같단 말이죠. 게다가 이 원고 글씨 어쩐지 토바리가 쓴 메모 필체랑 비슷하지 않아? 설마... 실제로 토가쿠시 케이마의 소설을 쓰고 있는 건 미안하기인 거 아닐까? 설마 그럴 리가...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닌가? 그러면 여기저기 메모가 있던 것도 취재처였다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러면 취재처에서 쓴 메모를 그렇게 계속 두고 갈까? 그게 문제라니까. 뭐 아무튼 미안하기에 대한 건 또 뭔가 알아내면 연락할게. 아, 이거 나중에 칠장이랑 아꾼이랑 둘이 같이 다니는 거 보고 싶다. 궁금한데? 나중에 그러면 콧장도 나오나? 응, 부탁할게. 오늘은 따라와줘서 고마워. 정말 넌 아카네 언니랑 닮았어. 누님! 드디어 누님 이야기가 나온다! 나랑 언니가? 뭐 하긴 외모는 아주 빼닮았다는 얘기를 자주 듣지만 갑자기 왜 그래? 외모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자상한 성격도 닮았다고. 내가 자상해? 어, 되게 잘 컸어. 자상하게, 상냥하게. 응, 넌 자상해. 그럼 나중에 또 편의점에 들릴게. 안녕. 아, 치이짱 천사. 저런 말을 해주는 치이짱 완전 천사. 그리고 아카리 착해. 아, 아니야. 난 자상하지 않아, 치토세. 난 치토세를... 그래도 그 당사자, 내가 괴롭힌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고 친구가 되고 이렇게까지 올바르게 살아오면은 그건 충분히 속죄가 되고도 남아 넘치지 않을까? 오늘은 이만 집에 가서 자자. 아, 채팅방이 좀 느린 건요. 아까보다 그 설정을 살짝 느리게 만들었어요. 또 오류 걸릴까봐. 언니처럼. 네 언니가 되게 멋있긴 하지. 어? 이거 토바리 메모? 왜 내 방 앞에... 전에 TV 속 해설자가 이런 말을 했었다. 토가쿠시 케이마는
엽기적인 내용이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의 소설을 쓰는 거라고. 어, 깜짝! 아, 자. 깜짝아.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난 그런 생각으로 쓰는 게 아니야. 우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난 당신 같은 사람은 싫어. 에, 그거 한마디 하려고 온 거야? 어, 그려. 뭐라 할 말은 없다만, 그렇구나. 응. 어. 나도 싫어. 나 같은 애는. 아니야, 너처럼 한 번 삐뚤어졌다가 이렇게까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어려워. 엄청 많이 노력한 게 눈에 보이는데 왜? 어? 미현아, 야, 너가 이 작품에서의 제일 넘버원 힐링인 거 아니? 아니다, 넘버원 치짱! 미현이 넘버투! 오늘도 씻을려? 의류와 속옷이 대충 놓여져 있다. 욕조물이 가득 차 있다. 아니네. 야, 오늘도 이제 자면 되니? 순정 만화가 잔뜩. 어? TV 켰다. 오늘 오후 4시 무렵 교회에서 여중생이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체 발견 장소는 현지의 산속. 누군가에게 땅에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중생은 머리가 새하얗며 발견 시에 교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 경찰은 사건 개요와 여중생의 신원 판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머리가 새하얀 여중생? 마치 토발이 같네. 마치 토발이 같다니까 토발이 그 자체일 것 같은데? 그래도 설마 그 녀석은 분명 살아서 우리 옆에 나타났었는... 머리가 하얀 여중생? 그거 설마... 하지만 토발이는 내가 어제 이미 땅에서 파냈을 텐데. 말이 너무 무서워! 나 이미 땅에서 파냈을 텐데 그런 말 너무 무서워! 학생이 할 말이 아니야, 그거! 왜 그 토발이가 오늘에 돼서 또 산속에서 발견된 거지? 어, 가자! 뭐지? 이 감각... 여기는... 여기는 전에 왔던 토가쿠시 케이마의 저택? 에? 왜 난 또 여기에 있지? 우리 집에 있었을 텐데. 에? 왜 여기로 왔... 잠깐만. 에, 일단 이거 한번 올려주고. 아, 나무아미다불감세음보살. 캬, 좋다. 장지문이 있다. 뭐지? 맞는데 거기? 어? 잠깐만. 아, 역시 미현이 너는 어디에나 있구나. 하이. 뭐야, 더부살이 하면서 소설을 쓰게 해달라고? 그닥.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나 싶더니만. 너, 그러니까 이름이 미안하기 토바리였던가? 전에 네가 우리 출판사에 보냈던 소설 나도 읽었어. 확실히 너한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능이 있어. 하지만 네 나이에 그런 엽기적인 내용을 쓰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꼭 소설을 계속 쓰고 싶다면 네 작품을 바꿔. 아, 뭐... 확실히 이 세간의 시선이란 것도 중요하니까 뭔가 쓰고 싶은 소설보다는 일단 대중이 인정할 만한 또는 대중이 그렇게 거부감을 안 가질 만한 소설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소설을 쓰는 게 보통 이제 이론상은 정직한 방법이라고 하죠. 왜? 소설로 출판하게 되면 세간의 주목을 받으니까 그래. 분명 내 또래 아이가 있는 부모도 불평을 할 거야. 싫어. 뭐?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서 쓰고 싶지도 않은 걸 쓰는 건 절대로 싫어. 그렇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설을 계속 써야 해. 그래서 대역을 맡아줬구나. 그럼 취미로 쓰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보지 못해. 그 사람? 누군가 소설을 읽어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뭔진 모르겠지만 네 결의가 굳은 건 알겠어. 하지만 편집장을 납득시키지 않으면 네 소설을 세상에 내보낼 순 없어. 그럼 다른 누군가의 명의로 내면 돼. 역시나 그거였구나. 어째 그런 것 같더라. 뭐? 나는 내가 쓴 소설이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 내가 쓰고 다른 사람이 자기 작품을 발표하면 돼. 대필 작가라... 사라졌어? 마치 두 사람한테는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았어. 게다가 방금 그대야 두 사람은 무슨 관계인 거지? 소설을 쓰는 작가와 대필자의 관계? 뭔가 편집자 역할도 되는 것 같고. 세이브. 오케이. 이쪽도 혹시 모르니까 양쪽 다 둘러봐주고 다음에 이쪽. 아! 어디지? 잠깐만. 또 여기든가? 아 여기다. 여긴 여전히 똑같네. 뭔가 달라진 건 없군요. 그래서 케이마의 이름으로 쓴 소설이 나온 거였구나. 이쪽이려나? 아 빙고. 도발이, 내 소설이 일부에서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이야. 우리 출판사에서도 너한테 온 팬레터가 이렇게 잔뜩. 나한테 온 게 아니. 미안 잠깐 목소리가. 나한테 온 게 아니라 당신한테 온 거잖아. 토가쿠시 케이마씨. 얼버무리지 마. 이것 봐, 팬레터 몇 통 가져왔어. 한번 읽어봐. 다들 빼곡하게 감성을 써줬지? 인정받아 다행이다, 도발이. 아니야. 뭐? 아무도 날 이해 못하고 있어. 무슨 뜻이야? 아, 병원에 있었던 건 진짜 병 때문이었구나. 왜 그래, 도발이? 감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보다도 이번에는 전철로 어딘가에 데려다줘. 너 체력도 없으면서 꽤나 여러 군데 취재하러 가고 싶어하는구나. 뭐든지 내 눈으로 보고 소설을 쓰고 싶어. 시간이 아까워. 어디든 괜찮으니까 빨리 데려가줘. 또 사라졌어. 그것보다 토바리가 토가쿠시 케이마의 대필 작가였다니. 혹시 난 토바리의 과거를 보고 있는 걸까? 뭐 혹시나가 아니더라도 그럴걸? 일단은 미나모 타요타의 소설이 있다. 그렇군. 물 한 모금 마셔줄게요. 토바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 이쪽은? 별거 없군. 나무아미. 이제 그만할까? 너무 많이 했나? 여기는 여전하네. 구멍 있다 저기. 아니 미안, 저 구멍이 있어. 구멍. 아 별거 아니네. 여기 금 갔어. 아, 저 망치만 있었으면 다 때려 부술 수 있었는데. 자 그럼 다들 어디로 가실까 이번에는? 이쪽? 아니고 바깥? 또 아니고 여기는 여전히 옷 치우고. 그럼 이제 아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설마 화장실에 있는 줄은 몰랐어. 나도 있을 줄 몰랐어. 그만해. 오지 마. 어? 누가 좀 구해줘. 뭐지? 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세이브 해주고 그 다음에 간다. 누가 좀 구해줘. 왜 그래? 아무도 없는데. 어? 너 그 녀석이야. 항상 나를 보고 있어. 아, 혹시 지금이나 말씀하시나요? 나는 어쩌면 좋지? 어?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일까? 도발이는 나한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보이는 건가? 그러게. 아, 거울을 보면 아니네. 세이브. 있다 있다. 환각이 보인다고? 까딱. 확실히 내 소설에는 어딘가 신비로운 현실미가 있어. 펠레터 중에서도 네 소설의 영향으로 환각을 봤다는 팬은 있었어. 그런데 소설을 쓰는 본인까지 그 환각을 보는 줄은 몰랐어. 그래서 소설은 어쩔 거야? 그만 쓸 거야? 아, 소설은 안 그만둬. 안색이 안 좋아. 정말 그런 정신 상태로 소설을 계속 쓸 수 있는 거야? 나도 그런 상태인 너에게 억지로 쓰게 할 생각은 없어.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두면 돼. 하지만 나도 자원봉사자가 아니야. 네가 작가를 그만둘 거면 여기서 나가. 아... 도발이는 그런 환각을 보면서 작품을 탄생시켰던 건가? 이 다음에 도발이는 어떻게 했을까? 이 저택에서 나갔을까? 글쎄, 어떻게 했을까? 열렸다! 열렸어! 너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지하실에는 허가 없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뭐 됐어. 그것보다 소설은 어떡할 거야? 그만둘 거면 빨리 이 저택에서 쓸 거야. 뭐? 소설 안 그만둘 거야. 그런 정신 상태로 쓸 수 있겠어? 내 소설을 그 사람이 볼 때까지 계속 쓸 거라고 결정했으니까. 여기에 왔던 날에 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소설을 그만 쓸 수는 없어. 내 머릿속을 기어다니는 지필충이 써라, 써라라고 명령하니까. 지필충은 네 소설이잖아.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토바리가 썼던 게 그 소설이라기보단 수필에 가깝지 않은가 싶어. 설마 그게 네가 전에 말했던 환각 증상이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가 쓴 소설 속의 괴물들이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어딘가에서 보고 있어. 아, 그러면 날 따라다니던 그 팔척 괴물 걔도 그거야? 그 네 소설 속에 나오던 애들이야? 어딘가라니. 하지만 어디까지나 환각은 환각이야. 실제로 죽지는 아니야. 아니야? 아나. 아닌데? 나 그 까만 그 그림자한테 쫓겨가지고 적어도 한
세네 번은 죽었는데? 이걸 봐. 발에 난 이상처. 이래도 단순한 환각이야? 설마 이것도 네가 말하는 환각에 당한 거야? 믿기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이건 예산 일이 아닌 것 같네. 그래도 괜찮아.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이 내 마지막 작품이 돼.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면 난 이제 소설을 그만 쓸 거야.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이네. 따라와줘. 가버렸다. 가버렸어. 아까 케이마씨랑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내 착각이겠지? 그나저나 케이마씨는 정말로 토바리를 감금했던 건가? 어, 깜짝아! 또 이 감각... 오, 돌아왔다! 집에 돌아왔어. 아키노, 너 아까부터 뭘 혼자서 그렇게 중얼대는 거니? 아니, 그게... 뭐 됐어. 감정이 떨어져가지고 엄마 잠깐 편의점에 가서 사올게. 알았어. 그럼 집 잘 봐. 네, 다녀오세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아, 아키노?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그 목소리는 아카리 누나시죠? 이제 콧장만 나오면 된다. 콧장만 나오면 된다. 너희 어머니가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셨어. 아키노, 그거 보다가... 아니, 아카리는 아까 개지. 아우, 나 이름 헷갈려! 얘는 언니! 누님 아니고. 미안. 여러분, 자꾸 헷갈려, 이름. 아키노, 그거보다 아까 뉴스 봤어? 네, 머리가 새하얀 여중생의 시체가 발견됐다고. 나 실은 어제 저녁에 근처 신사에서 토바리를 봤어. 정말요? 친구랑 같이 봤으니까 틀림없어. 그러니까 분명 방금 나온 뉴스는 토바리랑은 상관없을 거야. 아카리 누나, 실은 저 아까 토바리의 꿈 같은 걸 꿨어요. 꿈? 정신이 드니 케이마씨의 저택에 있고 거기엔 케이마씨와 토바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토바리씨가 케이마씨의 대필 작가를 했었다고 얘기하는 걸 봤어요. 하지만 두 사람한테는 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필 작가... 역시 그렇구나. 역시? 아니,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할게. 그거보다 꿈에서 다른 건 뭐 없었어? 토벌이라는 자가 쓴 소설 캐릭터의... 토벌이는 자기가 쓴 소설 캐릭터의 환각의 시간을 썼나 봐요. 그런데 케이마 씨는 시달리는 토바리를 걱정했어요. 어쩐지 내가 생각하던 토가쿠시 케이마의 인상이랑은 꽤 다른데? 토가쿠시 케이마는 토바리를 감금했던 게 아니야? 아닙니다. 오히려 토바리 쪽에서 부탁하러 갔었어요. 그 꿈이 진짜면 오히려 토바리의 의사로 그 저택에 있었나 봐요. 토바리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해봐야 될 것 같네. 네. 있잖아, 아키노. 내일 시간 있어? 네, 있는데요. 왜요? 데이트? 같이 케이마의 저택에 가보지 않을래? 진상을 확인하러. 그럼 이번에야말로 아래 내려가 볼 수 있겠다. 그렇네요. 알았어요. 가요. 좋아. 그럼 내일 저택이랑 가장 가까운 역승강장에서 기다릴게. 네. 그러고 보니 너 밥 먹었어?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방금 엄마가 간장 사러 가가지고 아마 그 간장이 돌아오기 전까지 밥 먹는 일은 아직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금 엄마가 떨어진 간장을 사러 가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럼 밥 먹고 나면 내일 대비해서 오늘은 일찍 자. 네, 알았어요. 그럼 잘 자.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서 다음 날. 오. 아, 전철. 깜짝아. 되게 머네? 이렇게 보니까. 곧 도착합니다. 분신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어, 왔다. 도착했다. 역시 버스보다 전철이 빠르네. 아카리 누나, 역순광장에서 만나자고 했었는데 어디에 계실까? 아카리 누나는 어디에? 딱히 목이 마르진 않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 안 보고 누나 어디 있는지 안 찾고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 이상 황원서사시 제 1편이었습니다.